안녕하세요. 채식스쿨입니다. 최근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된 인구가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1인 가구도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장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사람들의 취향도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종류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전통적인 개와 고양이부터 토끼, 고슴도치, 거북이, 햄스터, 기니피그, 앵무새, 심지어 미어캣에 이르기까지 종류만 보면 웬만한 동물원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중 고양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묘로 지칭되는 고양이는 반려견 다음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데 고양이 품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입양 비용도 극과 극을 달리는데 오늘은 2022년 기준 입양하기에 가장 비싼 고양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형성된 최고 시세를 기준으로 상위 10종의 고양이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주변의 체감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스핑크스 캣입니다. 털이 거의 없는 생김새 때문에 주름진 이미지가 특징인 스핑크스 캣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교배되어 사육되기 시작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름이 많기 때문에 표정이 다소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외향적이고 묘주에게도 살갑게 행동하는 고양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털이 거의 없기에 키우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고양이 품종보다 온도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추위도 심하게 탈 수 있어 적당한 환경이 요구되는 품종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특성상 심장질환의 발병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핑크스 캣의 입양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 9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9위는 브리티시 숏헤어입니다. 브리티시 숏헤어는 비교적 오래된 품종 중 하나인데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줄기도 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입양된 터라 쉽게 볼 수 있는 품종이 됐습니다. 브리티시 숏헤어는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청회색빛의 털에 주황색 눈이 가장 상징화된 생김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후 5년 이내에 성장이 완료되는데 둥근 머리와 짧은 목이 인상적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있는 최셔 고양이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편 브리티시 숏헤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1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시세가 이를 말해줍니다. 8위는 이그조틱 숏헤어입니다. 납작한 코와 몸집에 비해 거대하고 넓적해 보이는 얼굴은 호불호를 불러오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 바로 이그조틱 숏헤어입니다. 이러한 이국적인 생김새는 페르시안 캣과 아메리칸 숏헤어의 교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 1966년부터 새로운 품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느긋하고 차분한 성격을 보여줘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도 많고 묘주에게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이그조틱 숏헤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1200달러에서 22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7위는 러시안 블루입니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품종이 바로 러시안 블루인데 이는 러시아 아란겔스크에서 유래한 품종을 영국에서 개량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912년경 정식품종으로 인정받아 이후 전세계로 확산돼 오늘날의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보통 은색부터 청회색의 털을 갖고 있고 얼굴형은 V자형을 보여주는데 초록빛의 눈은 주목을 끌게 합니다.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익숙해진 사람들과는 성격과 달리 잘 어울리는데 다만 경계심이 있어 낯선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현재 러시안 블루는 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의 입양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6위는 토이거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고양이 품종으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호랑이와 비슷한 주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는 일반 고양이 수준이고 타원형 머리에 둥근 모양의 작은 귀를 갖고 있습니다. 토이거는 비교적 최근에야 품종을 인정받았고 또한 아직까지 다른 품종에 비해 대중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나 호랑이를 떠오르게 하는 외모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희귀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이거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현재 대략 2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자금이 마련되어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5위는 피터볼드입니다. 앞서 10위였던 스핑크스 캣과 비슷해 보일 정도로 피터볼드는 털이 거의 없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피터볼드는 199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돈 스핑크스와 오리엔탈 숏헤어를 교배해 탄생했는데 국제고양이협회에는 1997년 정식 등록됐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친화력이 좋은 데다 충성심 또한 매우 커서 성격만 놓고 본다면 반려묘로서는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나 털이 없기 때문에 사육에는 앞선 스핑크스 캣처럼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온과 더불어 장시간 햇빛 노출을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털이 거의 없는 몸에 작은 얼굴, 또 얼굴에 비해 유난히 큰 귀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입양 비용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1,7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4위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페르시안 캣입니다. 페르시안 캣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기록에 남겨진 기원은 17세기 초 페르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게 최초라고 전해집니다. 비교적 가늘고 긴 털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캣은 같은 페르시아 캣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갖고 있어 품종 중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얼굴은 페르시아 캣을 상징하는 외형으로 유명합니다. 페르시아 캣의 성격은 온화하고 묘주에게 충성을 보이며 순종적입니다. 또한 고양이 품종 중에서 활동량이 적은 데다 점잖은 편이라 상당히 우아한 모습도 페르시아 캣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캣은 2021년 고양이 애호가 협회에서 고양이 품종 중 네 번째로 인기 있는 고양이에 선정됐는데 입양 비용도 고양이 품종 중 네 번째로 비쌉니다. 1,800달러에서 5,500달러 정도의 입양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위는 벵갈 캣입니다. 삭과 집고양이를 교배해 탄생한 벵갈 캣은 1983년에 국제고양이협회로부터 공식 승인됐습니다. 1980년대에 품종의 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애호가들로부터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다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잡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벵갈 캣은 치타와 같은 외형을 비롯해 독특한 무늬를 지니며 야생에서 활동하는 동물처럼 생겨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종과의 교배를 통해 탄생한 품종이라 각국의 법에 따라 벵갈 캣의 사육 허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야생성이 사라질 정도로 일정 세대를 지나야만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대부분의 벵갈 캣들은 야생성이 사라져 공격성도 없고 온순한 고양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편 벵갈 캣은 특성상 4,000달러에서 10,000달러라는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2위는 사바나 캣입니다. 고양이 품종 중에서 가장 큰 고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바나 캣입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바나 캣은 1986년 야생의 수컷 서벌과 삼고양이를 교배해 탄생한 것으로 2001년에 국제고양이협회로부터 공식 승인됐습니다. 야생종과의 교배를 통해 탄생한 사바나 캣은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비교적 큰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바나 캣은 묘주의 애착과 충성심이 강하고 또한 강아지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점프력도 2m 이상을 제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허나 야생의 기질은 사육에 있어 고려해야 할 특성입니다. 때문에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벵갈 캣처럼 일정 세대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야생성이 강하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교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바나 캣은 현재 대략 10,0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위는 아세라 캣입니다. 최대 25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아세라 캣은 앞선 사바나 캣처럼 큰 체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무게는 15kg 내외에 달할 정도입니다. 눈표범과 비슷한 패턴의 줄무늬를 갖고 있는 아세라 캣은 야생의 아프리카 서벌과 아시아 표범 그리고 집고양이의 교배종으로 일정 세대를 거치게 된다면 야생성이 사라지고 온순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헌데 무엇보다 아세라 캣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양이로 손꼽혀 고양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아세라 캣만 탄생하는 터라 희귀하다는 존재감이 그 가치를 높인 것인데 22,000달러에서 125,000달러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입양의 벽이 매우 높은 품종입니다.